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활동량도 줄어들고 건조한 공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자기 전에 가습기를 트는 게 좋고 낮에 햇볕을 많이 쬐면 불면증 극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최근 3개월간의 기온과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날씨입니다. 9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고 맑은 가운데 복사냉각으로 인해 아침 최저기온은 낮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컸습니다. 10월에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11월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는 가운데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최근 3개월 동안의 강수량 분포입니다. 9월에는 태풍 풍엉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 사이에는 태풍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1월 12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남서부지방에 비가 내렸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3개월 동안의 기압계 전망입니다. 1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 변화가 크겠고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습니다. 1월에는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때가 많겠고요. 많은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2월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습니다. 오는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을 보시면 12월에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1월에는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2월에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날씨 전망이었습니다.